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이스쿨 시니어들이 한창 대입 원서를 작성하느라 바쁜 시기입니다. 2024년 가을학기 입시철을 맞아서 지원자들은 대학 리서치하랴, 지원할 학교 리스트 짜랴, 그동안 해온 과외활동과 수상 기록을 어떻게 원서에 기입할지 고민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쁩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과외활동에 대해서 원서에 기입할 공간은 많은데 정작 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엘리트 대학들은 과외활동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원서를 쓸 때가 되어서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일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학들은 학생의 성적표만 보지 않습니다. 명문대일수록 지원자들의 성적은 대동소이합니다. 모두가 탑입니다. 최고의 학업 성적은 기본이고 이에 더해서 입학사정관들은 교실 밖에서 학생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고 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열심히 살아왔는지 보고 싶어합니다. 과외활동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입학사정관은 내가 학교와 핏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캠퍼스 라이프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예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과외활동은 학업적 성과 이외에 나의 관심과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게다가 과외활동은 내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데 시간을 보낸다면 나의 지적인 개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의미 있는 활동인지 대학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과외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나는 새로운 열정을 발견을 하고 강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과외활동과 관련해서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학교와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과외활동은 말 그대로 학과 수업 외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의 과제인 프로젝트로서 에세이를 완성하는 것은 과외활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 내의 활동이라고 해도 수업 이외의 클럽과 조직이라면 과외활동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팀, 그리고 학생회, 스피치 앤 디베이트, 합창, 연극, 학교신문, 사이언스 올림피아드 같은 학교 클럽 말입니다. 게다가 이런 클럽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아서 클럽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면 레주메에 큰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과외활동은 나를 설레게 하는 무엇, 내가 즐기고 헌신적으로 열정과 시간을 쏟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모종의 대회에서 수상을 하거나 좋은 실적을 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을 하고 즐거움을 느끼며 나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으로 훌륭한 활동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교내 클럽 중에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학교 밖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나의 열정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시작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커뮤니티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내가 시간과 아이디어를 기여할 수 있다면 과외활동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만나지 못하는 새로운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는지 알게 되고 또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도 눈을 뜨게 됩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사회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관심을 봉사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문학 공부에 관심이 많고 문학 교육에 열정이 있다면 책 기부 운동을 펼치거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나의 관심과 활동이 연결이 돼서 더욱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한 경험이 과외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교실 밖에서 한 활동은 모두 과외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한 경험은 그것이 무엇이든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미래의 직업에 적용 가능한 스킬을 배우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감과 시간 관리, 타인과의 소통 능력이 대표적입니다. 일을 하면서 이런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점을 대학들이 알기 때문에
과외 활동으로 일한 경험을 쓰는 것은 원서에 도움이 됩니다. 일한 경험으로 인턴십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턴십은 미래의 직업 목표에 더 구체적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언론인이 되고 싶다면 신문사나 방송사, 출판사에서 인턴십을 구하려 할 것이고 의사가 되고 싶다면 병원에서 닥터 쉐도잉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대학에서 추구하고 싶은 전공과도 연관되기가 쉽습니다. 학교에 내가 가입하고 싶은 클럽이 없다면 주도적으로 클럽을 창설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만들거나 학교 밖에서 만들어서 회원의 범주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주제와 실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십시오. 관심이 있는 수업을 같이 듣거나 탐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세상에 대한 안목을 넓혀보십시오. 하지만 새로운 과외 활동이 반드시 남들과 같이 하는 클럽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프로젝트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외국어나 악기를 배우는 것, 또 마라톤 훈련을 하는 것 등 나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이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학이 찾는 인재는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